국민 가수 조용필 씨가 오늘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갔습니다. 조용필 씨는 어제 오후 2시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콘서트 리허설을 갖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천현주 기자입니다. 바로 오늘 국민 가수 조용필 씨의 평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조용필 씨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에서 2시간 동안 광복 60주년 기념 조용필 평양 공연을 갔습니다. 90년대 말부터 평양 공연을 생각했다는 조용필 씨는 약 10년 만에 이룬 꿈이 감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군단민족이기 때문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공연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무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저희 그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음악, 그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닫혀졌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라서 굉장히 좀 긴장되지만 그래도 말 같은 언어를 쓴다는 또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이번 공연이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히트곡들과 북한 노래 두 곡 등 모두 20곡을 부를 예정인 조용필 씨는 북한 노래 100여 곡을 직접 선곡했다고 합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그 겨울의 찻집은 북한의 특별 요청에 따라 선택된 곡. 조용필 씨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의 긴급 요청으로 모나리자와 허공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무대를 비둘기 날개 형상으로 꾸며 이질감이 깊은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자는 의미를 담을 것입니다. 그 레파토리가 약간은 변경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공연의 특성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만 공연 그 자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축소를 한다든지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수 효과라든지 또는 그 영상이라든지 무대의 어떤 그 동적인 그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혀 바뀜이 없이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무대에 온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공연은 북측 고위층 인사와 평양 시민 7천여 명이 관람할 예정이며 조선중앙텔레비전과 SBS를 통해 남북한 시청자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